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바이브 파티룸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김준수입니다. 네. 네, 오늘 방금 전이죠? 딱 1시간 전에 6시에 저의 새로운 앨범 음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다들 들어보셨죠? 이번 파티룸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트랙 리뷰도 해보고 그게 저의 뭐 생각이나 탄생 과정 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 제대로 설명을 드리거나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없었어서 오늘이 사실 제 첫 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것도 있고 또 여러분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까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언택트 패밀리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파티룸 방 하나에 딱 500분만 네,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작 전부터 감사하게도 다 차서 이 방을 또 중계를 또 하는 방이 두 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시작 전부터 중계방 두 개라만 정말인가요? 제가 최초구나. 네. 어쨌든 최초라는 말은 듣기 좋네요. 감사하고요. 중계방에서는 네, 제 음성과 노래를 다 들으실 수 있지만 또 안타깝게도 저와 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 그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들어오신 500분만 네, 소통하실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방송 전에 짧게 안내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말풍선 버튼을 누르시면 채팅창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채팅으로도 또 이모티콘으로도 저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혹시 노래가 크게 들리시는 분들은 아래 음표 버튼 보이시죠? 그 마이크 오른쪽 버튼의 음표 버튼 그걸 또 누르시면 음성과 노래의 볼륨을 각각 뭐 조율할 수 있답니다. 음악을 아예 꺼도 되고 좀 키워도 되고 아니면 저의 음성을 볼륨을 키워도 되고 그러니까 음성과 노래가 따로따로 볼륨을 크고 작게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각자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계 천재라고 하는데 네, 저도 지금 애 먹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발매된 앨범 디멘션에서의 타이틀곡을 먼저 틀어놓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트랙 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하나. 네, 이 곡의 뭐 설명을 한다면 뭐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서면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좀 대충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앨범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근데 이번 앨범은 뭐 트랙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 앨범은 제가 정확하게 거의 얘기하면 1년 4개월 만에 새 앨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또 오랜만에 낸다는 것에 대한 또 그런 뭔가 기대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앨범을 내는 것보다 홀로서기를 제가 하고 나서의 첫 컴백이자 첫 앨범이라 네, 저는 또 그 점이 가장 저에게 중요한 약간 포인트이자 포커스라고 할까요? 네, 그런 곳에 좀 약간 맞춰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또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또 물론 기대도 되는 약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는 앨범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제가 홀로서기를 하고 만드는 앨범이니만큼 첫 번째 앨범은 저의 얘기를 많이 담고 싶었고 그만큼 또 가장 중요한 건 저의 얘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팬분들의 그런 감사 혹은 또 제가 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세계관이나 혹은 그런 여러 가지 가사 말들에 잘 주제로 녹여보려고 했습니다. 네, 뭐 디멘션이란 그 앨범 명을 정한 이유도 네, 항상 뭔가 음악적 세계관을 내서도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더불어 또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 해주셨던 팬분들이 항상 또 같은 차원에서 함께했고 또 혹은 계속해서 또 함께할 팬분들에게 약간 좀 더 진실된 그런 얘기들을 전하고자 기획된 앨범이니까요. 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서가 길었고 첫 번째 곡 트랙 리뷰 하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 이것저것 이쪽에서 저도 얘기했었지만 일단 첫 번째 곡부터 타이틀 곡이고 이 곡은 역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긴 시간 동안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들을 함께 공유하고 네, 또 묵묵히 또 응원해 주신 저희 팬 여러분께 전하는 약간 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는 뭐 우리의 하나라는 것도 있고 숫자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그 일본어로 또 하나가 꽃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뭔가 그런 표현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의적 소재로 은유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태어난 날이 12월 15일이잖아요. 또 그날의 탄생화가 불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멸이라는 단어를 딱 주제로 놓고 착안해서 쓴 가사이고요. 뭐 불멸이란 꽃처럼 시련을 견딘 끝에 피어나는 그런 꽃을 약간 불꽃으로 비유해서 풀어낸 가사입니다. 뭐 약간 장르가 들으시면 약간 청량감도 있고 이렇게 사운드적으로 되게 좀 좀 특이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약간 기본적으로 이 음악에도 장르를 얘기하자면 약간 하우스적인 느낌도 있지만 문바톤의 곡이에요. 문바톤이라는 걸 또 물어보신다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약간 트로피커, 약간 그 레게, 약간 좀 아프리카의 레게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약간 들으시면 약간 사운드적으로 약간 듣지 못했던 그런 악기들의 소리들이 많이 이렇게 귀를 자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대금이 이 우리나라 악기 대금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그 대금이 뭔가 되게 조화롭게 요즘 이 사운드와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져서 뭔가 저 김준수만의 독특한 네, 독보적인 그런 음악으로 관객분들 혹은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이렇게 눈과 귀를 사로잡을 그런 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제 트랙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트랙은 낮은 별이에요. 네, 낮은 별이란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된 혹은 또 이 노래가 가장 저는 이 노래는 특히 이 가사에 더 집중을 해서 쓴 곡인데요. 저희 집이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높은 곳에 있어요. 약간 이 시야 시점이 약간 높아요. 근데 제가 원래 밖에 풍경 보는 걸 회원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풍경 보는 게 약간 취미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런 밖에 풍경을 보는 걸 좋아하고 야경 역시 보는 걸 좋아하고 그만큼 또 날씨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탈 정도로 그런 걸 되게 예민한 편인데 어느 날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야경이죠. 이렇게 해가 노을이 지고 이제 해가 넘어가고 이연이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 둘씩 이제 가로등에 불빛이 켜지고 특히나 이제 뭐 네온 사인들이
밝혀지고 또 어디론가 뭐 퇴근하시는 분들이겠죠? 어디론가 향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이렇게 꽉, 저희가 집에서 보면 그 시간 한 6시, 5시쯤 되면 이제 차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올림픽대로 강변문로부터 쫙그 한눈에 이렇게 차들이 줄지어서 어딘가로 향하는 바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어디론가 이렇게 향하는 그런 불빛을 보고 있었어요. 뭐그 불빛이 역시나 뭐 가족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뭔가 외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의 불빛일 수도 있고 혹은 또잘뭐 일을 끝마치고 뭐 회식 자리를 간다던가 뭐 연인을 만나러 간다던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런 누군가의 불빛들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는데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그런 네온 사인들이 제 시점에서 바라보는데 낮게 깔려 있는 별자리 같은 은하수 같은 별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불빛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썼고요. 가사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뭐 여러분들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런 뭔가 온기로 가득 찬 곡이길 바랬습니다. 사랑 노래 아니고요. 이 노래는 위로를 해주고 또 그다음 내일이 되면 또 다시 바삐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불빛으로 저에게는 비춰져서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간 노래입니다. 이 노래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트랙이에요. 이번 노래는 Color Me In입니다. 약간 이 사운드는 가장 요즘 그런 분위기에 요즘 시대에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어진 음악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약간 뭐 감미롭고 약간 보코더의 약간 감각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신스 팝 기반의 R&B 곡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나 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저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곡인데 가사도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아이스버그 같은 약간 빙산이죠. 제가 있는 곳에 그런 빙산 같은 약간 쓸쓸하고 외로운 섬에 여러분들이 찾아와 줬고 그 섬에 오셔서 그 그냥 흰 도화지 같이 아무 색도 채워져 있지 않는 그냥 쓸쓸하고 외로운 빙산에 여러분들이 색을 더해 주시면서 풀도 나고 뭐말 그대로 따뜻한 온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섬으로 바뀌었다. 여러분들 덕분에 나의 내면일 수도 있고 저의 외면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따뜻하게 외롭지 않게 바뀌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소를 변경해 준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앨범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본의 아니게 또 감사하게도 여러 좀 방송에서 불러주셔서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그 와중에 뮤지컬 엑스칼리버를 일주일에 한 4회씩 하면서 또 쉬는 날 데스노트 연습, 뮤지컬 데스노트 연습을 하면서 여러 뭐 콘텐츠들 촬영하면서 그 와중에 노래 녹음도 하고 컨셉도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사실 정말 바쁜 와중에 이 앨범이 또그 가장 바쁜 타이밍에 만들어진 앨범이에요. 근데 그만큼 뭐 저희가 바쁘기 때문에 더 오히려 좋은 퀄리티에 더 신경을 쓴 앨범이 되길 바랬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홀로서기를 한첫 번째 앨범이잖아요. 그만큼 네, 약간 절실한 마음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왔는데 감회가 좀 다른 앨범 낼 때랑 또 다르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뭐 정말 회사 직원분들도 너무나 고생하고 네, 거의 매일 정말 미안하게도 매일 야근을 했어가지고 예, 정말 미안할 정도로 이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든 앨범이라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벌써 댓글들이 많이 나왔는데, 도입부 찢었다. 하나에 대한 댓글들은 도입부 찢었다. 노래 진짜 명곡입니다. 역대급 앨범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막 다 녹아버려. 뮤비도 최고. 가트리 팜트리 고마워요. 너무 청량해. 세련된 음악. 대금 배우러 가야겠다. 네, 뭐 이런 댓글들이 있고, 두 번째 트랙, 낮은 별에는 가사 보고 눈물 날 뻔했어. 풍경 봇. 낮은 별 듣고 너무 위로받았어요. 설명 듣고 들으니 더 좋네요. 감성 장인. 진짜 위로곡이었어요. 김준수가 작입니다. 자기 전에 꼭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낮은 별은 특히 그냥 딱 그런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네온사인이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도 이렇게 잔상이 남잖아요. 약간 그것을 정말 딱 머릿속에 보고 실제로도 보고 머릿속에도 그걸 그리면서 그때 받는 느낌들을 쓴 가사라 네,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트랙 지금 듣고 계시는 컬러민의 리뷰는 리뷰에 대한 또 여러분의 댓글이 전주부터 미쳤다. 저음 기절. 비트가 너무 좋아요. 너무 힙해, 진짜. 트렌디 끝판왕. 이런 스타일 처음이에요. 진짜 파워 열릴? 몸이 몇 개예요? 우리 오빠 몸 챙겨? 네, 진짜 고마워요.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씬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실 저희에게는 그런 힘듦 혹은 약간 그런 빠듯함 속에서 이렇게 약간 했던 이런 것들이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이런 거 보고 다시 또 힘이 나고 보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네, 더 발전할 수 있는 안주하지 않는 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음성 대화를 연결할까 하는데요. 하나 지금 나오는 이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제대로 여러분들 듣고 나서 여러분들과 음성 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죠. 지금 또 저와 음성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권한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요청해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제가 뭐 느낌으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뮤지컬 드라큘라 사진으로 들어오신 방울량님 연결해 보도록. 없어졌네. 이게 계속 움직이는구나. 방울량님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사라졌어요, 갑자기 제 눈에서. 오케이. 숭디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된 건가요? 아,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숭디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을까요? 켜졌다. 꺼졌다. 켰어요. 켜졌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숭디님. 아니, 어디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퇴근하고 이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막 아, 들으려고. 정말요? 아유, 어떡해요.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음악 너무 노래가 들으셨나요? 너무 좋아요. 네. 음악 이제 6시 들어보셨나요? 기다릴 거.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뭐, 혹시 저한테 질문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편하게. 뭐, 지금 뭐 하고 계셨다고요? 여보세요? 순디님? 순디님 숨었니? 지금 연결이 끊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전파가 안 좋은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네, 다른 분으로 해야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승진님. 네, 이건가요? 네, 그러면 다시 오케이, 아메리카노 샷 2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메리카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요? 네네.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편안하게 자신의 뭐 어필할 수 있는 거라던가 뭐 이름이라던가 뭐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공개해도 되는 하라고 하니까. 선에서. 그냥 아직 야근하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이게 지금 야근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도? 예, 괜찮아요. 지금 밥 네. 먹고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정말요? 그럼 다시 지금 네네. 회사 들어오신 거예요? 회사에? 들어와서 좀 쉬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다. 프리하고. 그래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앨범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을 시간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듣긴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정말 직장인이라는 게 네. 확 피부로 와닿네요. 감사해요. 어떻게 나 오늘 야근하세요? 예, 좀 일이 바빠가지고. 이게 또 네. 참 야근하는 분들 보면 옛날에는 이제 바로 당장 퇴근해라 뭐 야근이냐 하면서 네. 얘기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 야근하는 저희 직원들을 보면서 참그 말을 쉽게 못 하겠네요. 그래도 이 앨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에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물어보고 거요? 싶은 거, 혹은 궁금한 거,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뭐 아무거나. 너무 갑자기 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예. 여기, 뭐라고 해야 네. 되지? 그래요? 그러면 퇴근, 좀 이따 야근 이제 잘 네네. 끝내시고,
네. 음악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야근 네. 화이팅! 네. 네, 감사드립니다. 또이 야근 중에 몰래 이렇게 음성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재밌네요. 김준수 천재 만재다 이분. 마이크 지금 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길었다. 주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2005년부터 김준수 좋아하고 있는 미연이 중에 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이면 와 오래됐는데 네, 아, 너무 너무 떨려요. 오래돼 거의 데뷔하고 나서 그쵸? 얼마 안 돼서 팬이 네네네. 돼주시 뭐로 저희의 또 저희 팬이 되셨던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어떤 그때 계기? 아마 막 라이징 선이나 이때 엑스맨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아하 예예예 예. 그때 보고 뭐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막 계속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엑스맨은 저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너튜브에 이렇게 뜨면 봐봤는데 너무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민망해서. 옛날에 또그 감성이 그런 감성이 또 좋았던 감성이라 못 모르고 했는데 그러네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요. 학생이세요? 학생은 아니고 경찰 네. 준비하고 있는데. 야, 또 제가 또 의경 생활을 해봐서 네네, 경찰 오빠 분들 옆에서 이렇게 보고 말해. 예. 경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서. 아니, 나를 보고 가수나 뮤지컬이 아니라 경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아, 또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제가. 네. 네, 저, 다음 저. 주에 시험이어서 지금 계속 아, 야. 꼭 합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경찰 시험 정말 어렵다고 많이 들었는데, 네, 꼭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분들, 저도 예전에 약간 그냥 무서웠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경찰분들 하면은 항상, 경찰분들을 만난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때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네.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만나거나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무섭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의경 생활하면서 경찰분들을 옆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자주 뵙다 보니까 느낀 건 되게 부드럽고 똑같구나. 네, 사람 사는데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정말 멋진 경찰 합격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앨범 들어보셨나요? 네, 앨범 다 듣고 다운받고 지금 다른 공기 아, 개콘으로 힐링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예비 경찰님께는 뭐랄까 음악보다는 지금은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을 막 들어달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네요. 다음 주에 합격하시면 네, 딱 드라이브 하시면서 그때 많이 들어주세요. 네, 깊은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래도 이번 주에 콘서트 가려고 지금 네? 신나게 다음 공부를. 주가 지금 시험인데요? 근데 안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와, 뭐 눈물이 나올 것 같네,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마디, 혹은 궁금한 거. 네, 진짜 오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앨범 준비해서 콘서트도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진짜 다음에 네, 아무튼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역시 경찰 준비생이라서 그런지 차분하다고. 네, 정말 말 잘하시네요. 아니, 손발이 지금 벌벌 떨리고 있는데요. 목소리만 들으면 뭐 아나운서 같아요, 그냥.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또.
또 다른 분? 뭐 재밌는 거 없나? 아까 방울량님 다시 해볼게요. 여기 보인다. 방울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배당입니다. 할배당이다. 네, 뮤지컬 본것 중에 드라큘라가 제일 좋으신가 봐요. 드라큘라를 처음으로 봐서 학생들 좀돈 모아서 이렇게 막 봤었거든요. 학생 때. 아, 그럼 저를 접하고 뭐 저를 이제 저를 알게 된게 혹시 드라큘라 때문인가요? 그래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이제 네. 원래 1집 때 콘서트 네. 부산에 오셔서 하실 때 보고 그 네네. 뒤로는 계속 쭉 왔었거든요. 네. 근데 뮤지컬은 드라큘라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역시 맨 처음 본게 가장 인상에 깊게 네, 강렬하게 남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드라큘라가 이렇게 인상에 남으셨나 보다. 그쵸? 맞아요. 아,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사실 뮤비 보면서 치킨 먹고 있거든요. 야, 치킨은 참을 수 없지. 야, 치킨은 진짜 인정입니다. 저 사실 너무 배고픈데, 감사하게도 치킨 드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거 끝나면 치킨 좀 먹어야겠네요. 치킨 맛있죠. 앨범은 그럼 들어보셨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계셨고, 맞아요. 지금 치킨 사러 가는 길에 듣고 와서 정말요? 착석해서 치킨 갑자기 입맛이 다스려지는데, 이번 뮤직비디오 킬링 포인트가 방울량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흰색 등장판 의상 아니, 뮤비를 얘기하니까 그 노출된 의상을 얘기하시면 그 의상 입고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네. 반짝이가 붙이시고 이렇게 그 화면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등짝 감사합니다. 등짝 보시면 부끄러우니까 예, 좀 네. 감사합니다. 그 어둡게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내려서 네, 봐주세요. 부끄럽네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저에게 뭐 궁금한 점 혹은 뭐 물어보고 싶은 거 혹은 그냥 하고 싶은 말. 이번 앨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 이번에 인식이 오나요? 인식이라는 게 이제 이번 콘서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콘서트도 그렇고 혹시나 아, 이후에 네. 네, 뭐 그쵸.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뭐 방송에서 한번딱 했었던 거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아무도 모르게 했었던 거라 아마 팬분들이 좋은 건 같이 실제로 예, 본 적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감사하고, 아니 뭐 감사한다고요? 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감사하죠, 갑자기? 그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목소리가 약간 저 놀리신 거,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저도 팬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한 번만의 무대로. 하나 남은 영상으로 끝내는 게 아쉽긴 하다라는 마음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쉬시나 봐요? 이제 좀 이따 실황 보고 뭐좀 이따 네이버로 야간 아이돌 좀 보러 기다려야죠. 오늘 하루 종일
김준수의 앨범과 노래와 함께 하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치킨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케줄이 빡빡하시네요, 정말. 와,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한 분을, 네, 음성대화 또 하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또 듣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과 음성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마이크 이거 권한, 이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적어도 저희가 궁금한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하나 정도씩은 생각을 꼭 해주시고 이 버튼을 눌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정말 누가 될지 모르고 나는 안 되겠지 하겠지만 됩니다. 그러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또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여러분들과 연결, 사실 이게 가장 오늘 메인 이벤트라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수는 신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결해볼게요.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거든요. 왼쪽 하단에. 하단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 천사시아 입덕이에요. 천사시아요? 아, 그 제가 어렸을 때. 네네. 약 한 17년 전. 맞나요? 맞나요? 아, 예, 아유, 부끄럽네요. 저랑 거의 같은 또래신가? 30대니까 같은 또래. 아, 예. 아, 같은 또래네요. 아, 반갑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퇴근하자마자 오빠 앨범 듣고요. 네. 오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또 퇴근도 하고. 예전에는 정말 팬분들, 정말 옛날에는 다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다 멋진, 네, 출퇴근을 하는, 네, 직원분들이셔서 멋집니다. 아, 오빠 덕분이에요. 뭐 말투가. 아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앨범은 들어보셨죠? 그러면 퇴근하시고. 아, 그럼요. 근데 어떤 점이 이번 앨범에서 가장 뭐 좋거나 킬링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번에 저 낮은별 목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놀랬거든요. 그리고 네. 어떻게 야경을 보면서 낮은별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김준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디대로.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자, 그러면 근데 말을 되게 잘하시네. 뭔가 약간.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기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네. 네. 이번에 작사를 다 참여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작사할 때 카톡에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한 번에 다 이렇게 쓰시는지 아니면은 조금씩 나눠서 쓰시는지. 쓰다가. 네. 일단 이거를 뭐다 보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그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방이 있잖아요. 카톡방.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다가. 네. 일단 괜찮다 싶으면 일단 그거를 이제 보내놔 놓죠. 저한테 바로 밑에다가 눌러놓고 수정하고 싶은 거를 그걸 다시 복사를 해요. 꾹 누른 다음에. 아, 기계천재.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기계천재인가요? 아, 그럼요. 기계천재죠. 우리 오빠 최고. 아, 물론 저는 이걸 하면서도 제 자신이 가끔은 뿌듯하고 그렇긴 해요, 사실은. 맞아요. 네. 기계천재니까요.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아니. 목소리의 웃음기가 약간 이렇게 서려 계시는데. 예, 그래도. 네. 아니요, 근데 말 정말 잘하시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수정할 부분은 다시 복사넣기, 붙여넣기 하면 다시 밑에 쭉 트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서 그 부분만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번에 진짜 작사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빠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새끼 다 고깃길만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한테 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삼시세끼 다 고기만. 네, 예. 잘못 고기만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을 누구가 좋을까요? 여기 잠만보님 해야겠다. 잠만보님 마이크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 프로필을 지금 사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캐릭터인지 저는 처음 보긴 하는데. 참마보님 안녕하세요. 참마보님? 자니?
정말 아이디대로 주무시는 건지 마이크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그냥 다른 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지빈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짠, 짠.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박지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학생이고요.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네? 있습니다. 네? 고등학생이라고요? 네. 어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왜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학교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음악 시간에 예, 예.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저를요? 네, 그걸 보고. 아, 선생님이 저의 팬이신 건가? 네, 음악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어, 저, 저분은 네. 누구지?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찾아보다가 오. 아이고, 아이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아이고, 예, 고등학생이라는 이런 신분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저에게 너무 생소한 나이대라 아이고, 네. 너무 반갑고요. 어, 앨범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너무 아, 예. 정말 그 낮은 별을 처음에 듣고 정말 오열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열까지는 아니고 약간 아, 아, 예, 어쨌든 예, 눈물이 흘렀는데 자기 얘기를 또 아니 오열이라고 좀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예. 아 오열을 예, 했는데 예. 너무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진짜 라디오 DJ처럼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감격했어요. 네. 아 어, 근데 말도 잘하시고 공부 잘하실 것 같은데요? 어 좀 해요. 오, 야, 역시 요즘 MZ 세대들 또 자기 어필, 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말투나 이런 목소리가 아주 강단 있고, 오,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시고, 저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예,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오빠는 아마 뭘 해도 다 됐을 거예요. 예, 어, 정말 감사드리고 저에게 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우 정말 팔팔하고 정말 젊은 아이돌 친구분들 많은데 어쩌다가 뭔가 네, 이런 건 일단 미안해요. 아, 아니, 전혀. 김준수렁텅이라고 혹시 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모면 외모,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정말 빠지는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예.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에게 뭐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질문 혹은 저에게 한마디 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무거나 혹시 저의 진로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어, 예, 그럼요. 오빠 덕분에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와, 예. 정말 그 정도로 저의 인생의 너무 일부분이고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데 근데 뭐지? 좀 노래를 예. 못해가지고 이걸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아니 근데 감사하겠어요. 못할 게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의 나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뮤지컬은 연령이 연령대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뭐라고 하죠? 리즈 혹은 뭐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그런 모든 직업에는 약간의 그런 나이로 볼 때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잘 나가는 때를 뭐라 그러죠? 전성기. 리즈? 어, 그래. 아,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이 전성기도 엄청 다른 분야에 보다 아시다시피 3, 40대가 주를 이룰 정도로 정말 이 전성기의 시점도 어떤 장르보다도 가장 늦은 편이고
뭐 물론 그렇다고 20대가 전성기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여유가 있고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일이 아니고 기쁘잖아요. 그게 반복적인 일을 해도 연습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잘 해낼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 시켜봤자 네 혹은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내가 싫어하는 걸 하는 건 능률이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혹여 지금은 부족할지언정 재밌고 즐겁고 내 꿈이기 때문에 능률도 오르고 네, 그만큼 더 이렇게 딱 열심히 할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하고 아유 30대가 돼서 시작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고등학생이면 꿈 한 세 번 정도 갈아치워도 될 정도의 나이라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할게요. 나중에 덕분에 정말 네. 무대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그때 그 팬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좀 감동일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주인공 하시면 그때 제가 뭐 아빠 역이라던가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나이대가. 아빠는 영원한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분 네, 정말 딱 전화일 때가 기대도 되지만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도 제일 많을 나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잘 해낼 겁니다. 정말 옛날에 저의 사진을 프로필로 한 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라님. 랄라님 마이크 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떡해. 약간 진짜 아이디 따라가는구나. 이런 목소리 톤이 약간 룰루랄라 느낌이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밝으시네요. 네. 네, 저는 20대 중반 위원이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20대 중반도 너무 어린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예. 저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아니 뭐 하고 계셨어요? 그 사실 공부를 하려고. 무슨 공부요? 저 임용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임용고시. 네. 수학 선생님을 하려고. 나 진짜 옛날에 수학 제일 싫어했는데 진짜. 싫어하셨다고요? 아니, 제가 못하니까 수학 선생님을 네. 싫어하진 않았고요. 예. 네. 수학 선생님은 반대로 경외감이 들었지 뭔가 이렇게 막 정말 저한테는 그게 외계어 같았거든요. 약간 고대 그런 약간 풀리지 않는 그 피라미드에서 나올 법한 그런 뭔가 정말 그런 거 아니죠? 언어나 뭐 그 외계인들이 뭐 보내는 주파수 같은 네. 저에게 약간 수학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수포자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저는 산수까지는 정말 잘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는 약간 이제 손 놓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제 뜻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가수라는 뜻이 있어서 예, 또 약간 공부를 놓은 것도 있었지만 네. 특히 수학은 이게 제가 암산은 잘했는데 수리력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수학 잘하시나 봐요. 할 수 있어요. 수학 잘하시나 봐요. 저요? 예.
수학 네. 선생님을 꿈을 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아, 예. 사실 계속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하다가 예. 이번에 기간제를 잠깐 하게 돼가지고 예.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퇴근하고 스터디 카페를 왔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노래 듣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싶어서 와, 이거를 듣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진짜 뭐 2차 방정식까지는 어떻게 따라갔었는데 네. 뭐 탄젠트 코사인 나올 때 이제 아 이거 포기했습니다. 아 그만 이제 해야겠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뭐 파이 막 나올 때 뭐 먹는 파이나 알고 있지 뭐 이상한 파이 나와가지고 그만 이제 진짜 그만 때려쳐야겠다 여기까지다 내가 이거를 살아가면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더셈 빼서 나눗셈 곱셈만 할 줄 알면 됐지 그렇지 않았나요? 아 이게 수학 선생님을 지금 네 꿈을 하고 계신 분 앞에서 제가 그런 소리 했네요. 아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엄청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 쪼개서 저희 너무 선물 같은 노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몸은 힘들어도 위로 받고 잘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에 저는 힘이 나고요. 네. 랄라님께서도 꼭 임용고시 합격하셔서 네. 멋진 수학 선생님으로 이 세상 발전에 기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도록 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올해 꼭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나중에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미연이라고 얘기할게요. 꼭 얘기해 주세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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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앨범 대박나라.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만보님? 예. 그러면 또 한 분을 끝났을 시간이에요. 아 벌써 야 언제 8시가 된 거야? 내가 재밌어서 더 하고 싶네. 아 너무 벌써 끝날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예, 또 팬분들께서 이렇게 되게 반응을 재밌게 잘 해주셔서 저 또한 하면서 어느 순간 정말 무슨 친구랑 통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또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시간 네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 같은 또 기계치인 저에게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지금 하면서 어떻게 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할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아쉽지만 오늘 또 이렇게 파티룸에서 여러분들께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앨범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지금 바이브 국내 급상승 차트 2위 하나, 3위 컬러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음악 같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또 직접 이렇게 통화하면서 들으니까 저 또한 되게 힐링되고 요 몇 개월간의 약간의 그런 이 앨범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힘듦,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뭐 오늘 야근 아직 있으신 분들은 야근에 집중해 주시고 퇴근하신 분들은 아까 팬분들처럼 치킨 드시면서 네, 또 곧 있으면 또 방송도 하네요. 이것저것. 네, 신랑 뭐 이런 것도 이제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봐주시고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고 네 푹 주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